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링컨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마의 마스코트 링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학대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소개해드릴 물건은 다 아시죠? 코아드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잠깐 넣으시죠. 이게 원래 이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그쵸. 분리가 돼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관해. 우리 기사님들 힘들잖아요. 이걸 언제 또 빼서 이거를 분리시키고 조립시키고 이걸 언제 또 해요. 이걸 한번 연결하면 안 빼도 돼요. 자,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 가방 보실까요? 자. 재질이 캐리어랑 비슷한데? 그쵸! 완전 튼튼해요. ABS 재질? 오! ABS 재질! 파란색! 확 튀죠? 파란색 색상입니다. 자! 바이올린 가방 같아. 오! 느낌 있어요. 바이올린 자, 내부. 튈 줄 알아요? 몰라요. 자, 내부 볼까요? 내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코아드리를 여기다가 놓고 이 찍찍이 안 잡히도록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떠한 물건들을 또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두 개 넣을 수 있는 거? 여기다 코아대 넣으면 딱이겠네요. 코아대요? 코아대. 종류별로. 아, 코아대를 종류별로 여기다가 넉넉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와, 이거 다 수납이 되는 거야. 오, 너무 좋은데요? 넉넉하니. 완전 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두고 닫으면 난리 나겠죠, 안에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을 해야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 안전하게 고정. 오. 이쪽도 고정. 흔들리지 않겠네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이 선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존 거보다 눌리지 않게. 아, 이 선이요? 제작됐어요. 눌리지 않게. 그렇죠. 다른 거는 이게 여기까지 눌려서. 이 전원 코드가 많이 뽑히거든요? 그럼 진짜 오래 못 쓰네요. 그럼요. 못 쓰겠네. 그렇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힘이 좀 셉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안에 또 끈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닫으면 우와 멋있다. 감지 많은데요? 와우. 내가 8인이 좋다 하면 멋있게 어때요? 괜찮죠? 괜찮지? 그럼요. 아니 계속 돌아요 저부터. 괜찮지 않아요?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내가 손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 안에 이 끈이 또 있어요. 그냥 연결하면 돼요. 연결해 볼게요. 아. 작업하실 때 들고 가실 게 많거든요. 아~ 들고 갈 게 많으니까 어깨끈이 그렇네. 정말 이게 꼭 필요하네. 네. 손이 남질 않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 또 여기 어깨 아프지 말라고요. 고무밴드로 또. 디테일. 디테일 끝. 고무패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네. 웬만한 핸드백보다 더 낫네. 와! 아, 이게 간지도 나고. 편하고 그렇죠. 너무 좋네요. 작업을 해도 간지 있게. 간지 있게. 음악 한 사람 같잖아. 되게 대단한 거 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아, 맞네. 아, 괜찮네. 아, 괜찮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마네밖에 없대요. 파란색 알마. 이거 뭐라고요? 코아 가방. 코아 가방. 자, 코아 가방. 선생님들, 코아 가방. 만나러 알마네로 오시죠. 링컨 코아 가방. 코아 가방.